네, 이 유명한 자유의 여신상은 이민자들에게는 자유의 상징이기도 한데요. 한 여성이 여기에 올라가서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철회하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. 유지연 기자입니다. 미국 뉴욕의 랜드마크 자유의 여신상. 한 여성이 30m 높이에서도 거침없이 걸어다니거나 자리를 옮겨 손을 흔들기도 합니다. 시민단체 일어나라 저항하라의 회원인 44살 오코모우 씨. 트럼프식 이민 정책을 철폐하라며 고공 시위를 펼친 겁니다. 이 여성은 경찰과 4시간여 동안 대치하다 결국 끌려내려와 구금됐습니다. She just mentioned the kids in Texas. I guess, you know, the whole debate that's going on right now about that. 이 여성이 소속된 시민단체는 이민자 추방을 담당하는 이민세관 단속국을 폐지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. 이 때문에 자유의 여신상 인근은 전면 통제됐고 이곳을 찾은 관광객 4,500여 명은 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. 132년 전 세워져 미국의 첫 발을 딛는 이민자와 난민들을 가장 먼저 반기며 희망의 상징이 되어준 자유의 여신상. 미국 독립기념일에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을 항의하는 시위 장소가 됐습니다. TV조선 유지현입니다.